제가 텐트를 되게 잘 치는 아이인데. 무슨 저 국기 훈련 온 줄 알았어요. 캠핑이 아니라. 텐트를 가져왔는데 왜 차에서 자야 돼? 이 생각을 좀 했죠. 이렇다고 캠핑이 싫어지냐고요? 어?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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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재밌어지지. 이런 일도 있구나 하면서 또 지나가고. 안녕하세요, 다봉입니다. 오늘 캠핑장에 도착을 했는데 저 혼자밖에 없대요. 근데 여기가 지금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어때요 여러분? 완전 가을이죠? 아 눈부셔. 저 너무너무 지금 해피해피해요. 낙엽 밟는 소리도 진짜 좋고 기분 째져요. 홀대 넣어볼게요. 아니 여기에 그 예약을 할 때 그게 돼 있는 거예요. 막 그 예약이 완료되어 있는 사이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사람들이 다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장박을 벌써 다 시작을 해가지고. 쓰레기 놓고 어디 쪽에다가 버려요? 아, 입구 아까 들어왔는데.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예약이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예약이 된 게 아니라 장박팀이었어. 그래서 오늘 저 혼자래요. 홀대가 두 가지 사이즈인데 어디 어디 지나는지 헷갈려요. 모르겠는데? 홈페이지를 봐야겠다. 봤어요. 13. 좀 두꺼운 폴이 X자, 얇은 폴이 11자. 그래서 정문으로 X자가 13mm. 이런 텐트 오랜만에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잘 손에 빨리빨리 안 익어. 이렇게 막 폴대 끼는 거 너무 오랜만이에요 지금. 그래서 막 빨리빨리가 안 돼. 힐맨이는 위에 거 여기를 찢어먹었었거든요. 그런 적이 있어서 좀 무서워. 이럴 때 일단 이거를 이쪽 알렛에 꽂아주고. 야 이거 되냐? 아니 이게 제가 두렵더라고요. 이거 오랜만에 하니까.
과연 될지. 제가 텐트를 되게 잘 치는 아이인데 힘드네요 오늘. 이것만 되면 다 끝났어요 이제. 여러분 여기 집게벌레 되게 많아요. 막 위로 기어다녀. Help. 그 아스가르드 사용했던 아이인데 나 계속 들어오네. 여러분 여기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벌레 우리 집게가 한 10마리 봤어요 지금. 물론 이제 밖에서 봤지만 안에 이 그라운드 시트가 이렇게 자크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그런 게 좀 불안하니까 막 이렇게 다 벽 쪽에다가 그냥 막 이렇게 해놨어요 지금. 그래도 약간 불안한 마음은 있어요 사실. 그래도 뷰는 좋고 하니까 또 오늘 제가 이거 쉘터 잘 가져왔어요. 안에만 있어도 여기 이렇게 밖이 너무 예쁘게 잘 보이죠. 위에도 짱이에요. 다 보여. 일단은 그냥 케이블 펴고 여기 앉아가지고 좀 있어 볼게요. 일단은 안 춥다고 생각하고 지금 아 막 뭐 세팅하고 했더니 더워가지고 옷도 지금 벗어버렸는데 혹시 모르니까 난로는 꺼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난로 밖에다가 꺼내 놓고 심지 적셔 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하고 들어와서 맥주를 마시는 게 속 편하겠죠? 일단은 주변은 다 좀 빈 곳이 좀 있긴 하지만 설마 너무 좋았는데. 아무튼 여러분 집게 고민은 저 혼자 할 테니까 여러분하고 저는 즐거운 것만 같이 봐요. 아 난로 하고 올게요. 그리고 옷도 다시 입어야 될 판이야. 춥네. 아 그리고 저 앞치마 샀어요. 이 앞치마는 제가 이제 늘 이렇게 막 돌아다닐 때 핸드폰, 마스크, 그 다음에
꽃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좀 자그마한 애들 이렇게 놓고 있으려고 그냥 이런 귀여운 앞치마 하나 샀습니다. 근데도 이 주머니엔 하나도 없고 핸드폰이랑 마스크 다 어디 있는 거야? 어디 있는 거야? 집게야! 난로 하고 왔습니다. 근데 난로도 밖에다 두면 벌레 그렇게 할까봐 등유 넣어놓고 등유 채우고 차에다 넣어놨어. 이따가 한 저녁 되면 이제 꺼내오면 될 것 같아요. 저의 원래 오늘 의도는 이런 게 아니었는데 밖에서 계속 불놀이 하면서 있다가 저녁에 들어오는 거였는데 여기 그 낙엽이 바닥이 엄청 많잖아요. 위험해서 불멍 못할 것 같은 거예요. 화목난로 가지고 왔어야 맞을 것 같아요. 넓고 좋아요. 그리고 위에 천장이랑 밖에도 다 보여가지고 아니 뭐 밖에 있으나 안에 있으나 비슷비슷한 느낌이랄까? 아 그리고 여러분 저 여기 코 옆에 지금 상처가 나가지고 아 지난주에 그게 막 엄청 곪은 거야 심하게. 그래서 그 짜고 뭐 하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만큼 컸었거든요 상처가. 여기가 지금 낫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좀 작아진 딱지가 앉았다 그러나 영상에 아마 이게 점처럼 보이거나 뭐 아니면 약간 좀 이렇게 난 거 보일 텐데 최대한 이쪽으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보이더라도 양해 부탁드려요. 제가 너무 심하거나 그러면 모자이크 처리할게요. 아무튼 아유 또 이번은 덥고 아유 전기난로를 가지고 왔어야 되네. 이 낮에는 전기난로가 딱인데 안 가져왔습니다 또 오늘은. 집 같은 느낌도 들고 좋은데요. 이렇게 큰 아이패드 준비하고 보면은 단풍나무들 사이에서 짜란. 잘 따랐다. 짠. 따밤. 지난주 저희 조카가 놀러 왔는데 우리 첫째가 이걸 엄청 좋아해요. 이거를 뭉탱이로 사놨었거든요.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근데 원래 여기에 치는 우레탄 있거든요 위에. 근데 비는 안 올 것 같고 그래서 우레탄은 안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무슨 요즘은 어우 맛있다. 아직까지 모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죠? 제가 그 카메라 가방에 블루투스 스피커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넷플릭스 이제 아이패드 이거 연결해가지고 이걸로 듣습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빵빵하게 좀 영화관처럼 봐볼까요? 자연에서 또 이렇게 보고 막 맥주 먹고 노니까 색다른 재미가 있죠? 위에를 보면 나무가 너무 가까이 나한테 있고 신나 신나. 베네수엘도 좀 그렇지만 괜찮아. 다 막았으니까. 근데 자꾸만 둘러보게 되긴 해요.
근데 이것도 영양분이 좀 많다고 하지 않았나? 이것도 끓일 때 약간 좀 같이 데쳐서 끓이면 좋을 것 같아요. 유후, 유후후. 이거 이번에 스토브 새로 샀어요. 제라꺼입니다. 로켓 스토브인가? 뭐 그거예요. 제가 오늘은 왠지 약간 이런 옛날 코펠 스타일 있잖아요. 이렇게 손잡이 달리고 한 거 그런 게 좀 사용하고 싶더라고요. 기분이가. 얘는 여기서 이렇게 불을 붙여요. 그것도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보던 거를 또 봐야죠. 아, 여기서 소리 나니까 가까이 들리네. 오, 물이 엄청 빨리 끓어요. 얘는 11분인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배가 고프니까 다 넣을게요. 이만큼 브로콜리도 있고 하니까 이만큼 남겨봤어요. 콩덜콩덜콩덜콩덜콩덜콩 이렇게 너무 많은가? 매운 거를 많이 먹어서 이런 크리미한 게 땡기는 거예요. 먹고 싶었던 브로콜리. 걸어놨던 면을. 이제 이게 다 됐고 크림 스파게리가 됐습니다. 이걸 이제 덜어서 먹을 건데 오늘은 그냥 간단히 먹을 거예요. 아, 이 크림 자체가 양송이 크림? 약간 양송이 스프 같은 크림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맛이 나요. 어쩐지 여기 넣을 때부터 약간 노란 크림이더라고요. 하얀 크림 아니고. 여러분 브로콜리 좋아하세요? 저는 브로콜리 엄청 엄청 좋아하거든요. 피클도 같이 먹으면 맛있죠? 브로콜리. 아, 이제 완전히 깜깜해지고 있어요. 빨리
설거지 해버리고 여러분 난로도 가지고 들어오고 그래야겠습니다. 원래는 이 와인이 너무 이뻐가지고 샀거든요. 그래서 이 와인을 먹으려고 했어요. 그 스파게티에. 근데 맥주를 먹다 보니 배가 너무 고파져가지고 스파게티를 먹어버리고 스파게티랑 같이 먹을 와인을 못 먹었으니까 와인만 덩그러니 남았는데 이제 안주가 없고 약간 그런 상황. 심지어 맥주는 아직 좀 남았어. 와인은 다음에 먹을게요, 여러분. 아니, 술도 맨날 다 못 먹으면서 아우 술 떨어지면 기분이 좀 그래 하면서 술은 또 넉넉하게 챙겼다. 그때 맨날 다 못 먹어요, 가지고 온 거. 이제 난로는 저렇게 끝쪽에 뒀고 지금 팬은 이거 가져왔거든요. 작은 거. 근데 지금 오랜만에 사용하는 거라 충전시키고 있어요. 이따 자기 전에 걸어줄 생각입니다. 아, 무슨 따뜻한 티가 해장하듯이 마시네요. 아우, 맛있어. 아우, 따뜻해. 아우, 좋아. 라이트, 이거 불을 하나를 끄고. 여러분, 저는 이게 웬일이야. 제가 지금 여기서 집게벌레를 세 마리나 발견을 한 거예요. 이 내부로 이 올라오는 아이들을. 그래서 결심했어요. 좀 추워도 차에서 자기로. 저 여기서 못 잘 것 같아요. 못 자고 차에 있는 짐을 이쪽 밖으로 지금 여기로 다 꺼내가지고 여기다가 넣어놓고 저는 차에서 잘 생각입니다. 그냥 패딩 뭐 다 껴있고 막 그냥 그렇게 자면 잘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막 하면서도 자야지 뭐. 이거 신경 쓰여가지고 참 못 잘 것 같아요. 이사하자고. 여기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래가지고 뭐 밖에 이렇게 옮기는 거나 이렇게 촬영하는 거는 좀 힘들 것 같고 제가 일단은 나가서 차에서 다시 찍을게요,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무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차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건 진짜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 지금 이때까지 역대급 최악의 경험. 자면서 이렇게 막 옮겨본 적은 없는데. 그리고 난방용품도 다 가지고 오고 저걸 버리고 지금 차로 탔잖아요. 보시면 여기 짐들 이 의자는 그대로고요. 하나만 지금 제 쪽 이거 두 칸만 접었어요. 일단 지금 접어서 여기에 지금 이제 카펫 깔고 침낭이랑만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는 제 장작이랑 뭐 다른 짐 그대로 있어요. 등유통도 있고. 여러분 저는 완전 무장했어요. 춥진 않아도 이렇게 다 껴입고 잘 거예요. 이거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뭐 여긴 원래 환경이 이랬던 거고 나는 뭐 준비를 안 해왔지만 사실 저게 준비를 안 해온 건 아니죠. 의식주는 다 준비를 해왔는데 쉘터에 그 그라운드 시트가 이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애들은 진짜 이렇게 여러분 벌레 올라올 수 있습니다. 고민해보세요. 구매하시는 분들. 아 참. 결국은 뭐
이건 차박도 모두 아니오. 겨울 차박 테스트 한번 해보네요. 난방 없이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어이가 없어서. 에이, 한 가지 또 배웠어요. 아, 이럴 수도 있구나 저럴 수도 있구나 이러면서. 여러분, 저는 살아있어요. 마스크는 아침에 꼈고. 잘 잤습니다. 무슨 저 극기 훈련 온 줄 알았어요. 캠핑이 아니라. 이건 뭐 내 선택이니까. 이제 완전 정신을 차렸으니까 가서 따뜻한 물 한 잔 그리고 수프 하나 먹을래요. 추웠잖아. 그래서 진짜 극기 훈련처럼 아 백패킹 할 때는 이런 느낌일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다가 그래 그래 내가 이런 경험도 해보는구나 하면서 잤어요. 하루 불편하게 자는 것쯤은 괜찮은데 아 여러분에게 좋은 그림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또 요따위 이런 경험 아우 좋지 않아. 아 하지만 색달랐다거나 할까요. 노루통한 거 아니에요? 텐트를 가져왔는데 왜 차에서 자야 돼. 이 생각을 좀 했죠. 핫초코도 있었네. 근데 안 돼요. 오늘 운전도 2시간을 하고 가야 되는데 커피를 진짜 진짜 세게 마실 겁니다. 신난다. 극기 훈련 치고 마무리는 너무 좋은데요? 저 근데 여기 와서 뭐 한 기억이 없어. 차에서 춥게 잤던 기억밖에 없어. 제발 이 마지막 기억만 나길 나중에. 여러분 여기 장작에다가 하면 이렇게 바로 까매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만약에 아끼는 제품이 있다. 장작 사용이 보기는 좋아도 관리가 힘드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너무 좋다. 캠핑 맛이 좋다 하고 싶은데 아, 어제 일을 생각하면 이런 가을색을 볼 수 있었다는 거는 진짜 좋은 것 같기는 해요. 너무 성큼 겨울이 온 것 같아가지고 가을색을 느낄 새도 없었거든요. 사실 이렇게 찾아오자면 제가 만약에 진짜 지금 이제 캠핑한 지 그래도 2년이 돼가는데 만약에 완전히 1년도 안 되는 캠리니까 그러면 저 이번에 진짜 당황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경험이 쌓이고 쌓이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대처는 못했지만 제대로 그냥 그렇게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다고 캠핑이 싫어지냐고요? 어?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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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재밌어지지. 이런 일도 있구나 하면서 또 지나가 봐. 아 이놈의 진짜 불 붙이다 12시 돼가 쉬워. 크림 포타주? 언니 콘셉트 What matters most if I am giving up the ghost? 아, 지금 가을비가 내려요. 이제 가볼게요, 여러분.